네, 안녕하세요. 참돈용사님들의 선녀 펜베레이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참돈용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오늘은 제가 대전에 와 있는데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 왔어요. 궁금하시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 오늘 여기 특별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아, 어떤 인연으로? 왔는데 저는 캠벨 에이시아고요. 할아버지도 참전 용사. 아, 그럼요. 아. 6.25 전쟁도 참전했고. 네. 베트남 전쟁도 참전했고. 제가 사실 이렇게 도시락을 챙겨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6.25 전쟁 당시 때 먹었을 만한 그런 도시락, 그것을 살짝 현대식으로 바꾼 그런 도시락인데요. 지금은 살짝 비도 오고 하니까 예. 일단 안에 좀 구경시켜주세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도시락은 평범한 도시락은 아니고 6.25 전쟁 당시 피난 때 먹었을 법한 그런 음식이나 아니면 전쟁 중에 먹었던 상태를 준비했거든요. 이거는 뭐 이렇게 구경한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아, 이건 황제 도시락이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드시고 싶으세요?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뭐 무슨 맛이지? 이게 옥수수 전 같기도 한데 사실 먹어보니까 아무 맛 안 나요. 진짜 살짝 누룽지 먹는 느낌? 네, 이거 이거 요즘 세대에서 말하는 그 머핀 맞나요? 머핀. 이 보리밥 맛이 어때요? 사실 제가 지금 이빨이 흔들려서 아, 사실 이빨 아파요. 이빨이 지금 먹고 있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보리식빵은 사실 비주얼 보고 그렇게 맛있을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고 확실히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강냉이하고 감자하고 닭국밥 보니까 유기어 생각이 나네요. 감자하고 강냉이가 최고의 식품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식품 중에서 이제 건빵 그리고 보리밥이라든가 이런 잡곡밥 구경은 아마 전투 중에는 사흘에 이틀에 한 번 정도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환경에서 전투를 했어요. 싸우실 때는 힘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강냉이나 건빵만 먹고 싸우셨어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요. 전투를 해서 승리하면은 그 승리의 기쁨이 평양할수록 좋죠. 이거 먹고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싸울 것 같아요. 지금 이만큼도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쟁 중에는 더 적게 먹으셨잖아요. 이 좋은 음식을 만져볼 수도 없죠. 싸워주신 분 모두 한 분 한 분 모두 너무 대단하시고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살아있다는 것도 분에 넘치죠. 먼저 떠난 전우에게 미안할 뿐이에요. 여기 저는 오늘 국립대전 현충원은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묘비가 빽빽하게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그만큼 많은 영웅들이 저희 나라를 지키시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 모든 무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처석이에요. 대한민국이 오늘날 선진국이 될 때까지 이룩한 용사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우리는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이분들 한 명 한 분 한 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도 여기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 안 태어났을지도 모르고 네, 이렇게 이분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루비 하나하나에 참전용사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군님이 알려주셨는데요. 전쟁 당시에는 건빵밖에 못 먹었다고 해요. 그렇게 배고픔, 추위, 그리고 무서움을 이겨내면서 싸워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